있지. 그냥 뭐야? 몇 초 남았어? 10초 남았어. 어? 뭔데? 바뀌었는데? 뭐야? 느린가 보다 이게. 뭔데? 우린 이미 2014년이 아니라고. 뭐 딜레이가 있나 보다. 와. 와. 네, 이 정도면 됐겠지. 짱구. 아. 테이블 끼워야 될 것 같은데. 다 뱉어내는데? 옳지, 옳지. 코에 다 들어갔네. 자, 휴지 한 장만 주라. 왜 코로 들어가지, 짱구야? 일단 뭐 먹고는 싶어 하는데 생각보다 맛이 없으니까 뱉는 것 같아. 와, 눈 진짜 눈 짝짝인 것까지 자기 닮은 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뭐라고? 저렇게 못생긴 애 모른다고? 얘들 똑같이 생겼잖아. 인강 촬영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메이크업은 めんどくさくて 마츠이크도 마유게노 사츠모 했지마스다. 아니 오샤레 쓸 때 때 사츠이크 ぐらいしか 진짜 나くて 최근은 오늘은 좀 핑크톤의 원피스를 두 벌 입고 갈 생각이어서 귀걸이도 좀 귀여운 느낌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걸로 今年 初めての 나르이자노 액세서리. パールがついてる花形のピアスなんですけど、前いただいたのもほぼ同じ感じのデザインです。 リングは14K ゴールドに小さいキュービックのいっぱいついてる指輪なんですけど、これってめちゃくちゃ軽くてほぼつけてないぐらいの軽さなんで。 그리고 요즘에 목이 메이네. 그리고 요즘에 애기한테 일부러 일본어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막 이해가 와도 되긴ないんですけど 英語じゃないや日本語に耳が慣れてきたら後でまあいろいろ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日本語で話しかけています最近は。 아, 또 이번에는 좀 특이한 디자인의 귀걸이도 골라봤는데 이거 이름도 좀 특이하거든요. 이게 이름이 미니 키노코 블루예요. 근데 키노코가 버섯이란 뜻이라가지고 생긴 것도 약간 버섯 느낌이 나긴 하죠. 흰 티에 청바지 입을 때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말고 다음에 좀 캐주얼하게 입을 때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 지금도 이제 머리하고 화장 마무리하고 해야 되는데 머리도 그지꼴이죠 지금. 육아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겠지만 사실 이게 애기 낳고 나면 인생이 완전히 확 바뀌잖아요. 뭐 그냥 멀쩡하게라도 입고 싶은데 맨날 애가 옷에 토하지, 침 묻히지. 근데 이제 말 그대로 거짓골인데 맨날 이꼬라지로 있으면 텐션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촬영 갈 때 조금 빡세게 꾸미고 나한테 좀 투자하자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꾸미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말,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 昔ちょっと流行ってた言葉で 中学生の時あったかな。こうなんかピアスをつけると1.5倍可愛くなるっていうって言葉があったんで、 ね、 アクセサリーを買う予定の方はぜひコメント欄のリンクを見てみてください。韓国の方も日本の方もどっちも買えるんで、はい。じゃあちょっとこのボサボサの髪型をなんとかして化粧をして撮影行ってきます。 눈비가 엄청 온대요. 오늘도 촬영을 해봤는데 아차.
그냥 결단을 빨리 내리기를 잘하는 것 같아. 내야지. 한번 읽어보니까 주의에 사와 주의해주세요. 다른 의미로 운동이긴 하고 답. 뭐야? 아 진짜 배 터질 것 같다. 어떡해. 이거 찍고 갈아입으시는 거죠? 조금만 참으세요. 15분만. 대학 때 나이 됐으면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의 때형으로 봐. 13도예요. 너무 추워요. 화장이 너무 진해서 얼굴이 부담스럽네. 帰ってきました. 去年撮った構造で着た服とほぼ同じ服を着てる気がして、トップスを女性の買ってみました。 これ 2500円 ぐらいの安いものなんですけど、撮影用 で 買ってきました。 こんな感じ。 얘가 엄마를 봐서 좋은 건지 그냥 기분이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めちゃくちゃ テンション 上がってる 状態です。 또 웃네. 뭐야? 갑자기 진짜 세상 떠나가듯이 울어서 아무 이유도 없이 이거 틀어주니까 또 웃네. 이거 아니야? 정답은 닦고시로でした. 나 한 시간 걸리잖아. 한 시간 10분? 지하철로만 한 시간 1분. 뭐 좀 먹고 가야지. 샌드위치라도 사 먹으라 밖에서. 아니 나 진짜 단시간에 많이 찍어 왔어. 오늘 2시간 반 만에 7개 찍었거든? 그냥 나 오늘 그거 들고 갔단 말이야. 단백질 바. 그거 먹지 못했어. 가면서 길거리에 쓰다 먹었어. 밥으로 만들었는데. 아니 길이라 제대로 맞춰줘야지. 스크, 치어, 드림을 플러스, 테이블 뜨기, 가드 뜨기. 창고가 자꾸 거울에 막 처박히고 이래가지고 위험해서 거울을 여기로 옮겼습니다. 올해 야마토야에 갔다 고도모요노 이스なんですけど, 원래 한국에도 꽤 유명한데 주의って 書いてる. 테이블도 이름도 오소로이니 시테미마스타. 뭘? 왜 카메라를 봐? 안 먹고 카메라 보지 마. 네, 맛있어? 카메라 보지 말라니까. 2日連続で撮影あったんで今帰ってきたんですけど、昨日は2時まで遅くまで撮影の準備をしてたんですけど、で結構遅くまで起きてたんですよ。3時ぐらいにめちゃくちゃ泣き出して、で行ってみたらベッドから落ちてて、おでこに結構大きいあざができてます。落ちないようにちょっとなんとか対策をしないと。 얘가 지금 8kg가 됐거든요? 딱 8kg. 제 몸무게 5분의 1이 됐습니다. 목욕하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선물 받은 게 있는데 여기에 아기를 세워가지고 이걸로 이제 감싸서 목욕을 시키는 건가 봐요. 제가 이제 한 팔로 들기가 어려워서 이거를 사용을 해볼까 합니다. 주말부터. 아자미스티니 고고. 근데 뭐 아타마가 丈夫なんで 特に 문제는 ありません. 아타마 痛くなかった? 응? 우데코 痛くなかった? 元気すぎるやん. 응?
이 원피스는 저의 친언니가 이제 자기가 이런 옷을 입을 나이가 아니라고 저한테 줬는데 저도 아기 낳고 아줌마 돼가지고 이 옷을 처음 입는 것 같아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생전 안 꺼내 입다가 오늘 촬영 때 처음으로 입어봤습니다. 100일치기는 속주에 내뒀던 사진과 이마 届きました. このおでこに朝ができてから2日目を鳴らしました。で、この朝ができてから2日後なんですけど、今日は風邪をひいてしまって 남편한테 감기가 얼마나 걸려가지고 제가 애기 콧물 빨아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또 감기를 옮아서 온 가족이 또 감기에 다 걸렸습니다. 힘들어. 전화 왔다. 여보세요. 아, 이렇게인가. 어머,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내일 감기 다 나아라. 아니, 이렇게 자는 거야? 장구야, 제대로 자야지. 이게 뭐야? 어? 콧물이 이렇게나 많이 차있어요. 지금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를 제가 입으로 빨아당기면 코가 나오는 그런 구조인데 제가 이렇게 입으로 그 콧물 빼주다가 저도 감기 옮았어요. 잘 자. 아기 재우고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도 방금 샤워하고 나왔는데 벌써 12시가 넘네요. 아무튼 애가 코가 막히는지 계속 자다 깨고 그래서 저도 중간중간 계속 콧물 빨아당겨주고 하고 있는데 상태가 지금 영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저도 지금 최대한 덜 아프려고 가습기도 대고 있는데 사실 이 가습기는 감기 예방도 있긴 하지만 제가 아기 낳고 나서 출산하고 나서 피부가 갑자기 확 바탕이 가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피부과 의사 유튜버 분이 있는데 그분 걸 계속 보고 있거든요. 피부 관리에 제일 기초 기본이 되는 게 물 마시는 거랑 가습기라고 하셔가지고 계속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일하는 옆에 계속 두고 있습니다. 아, 오늘 왠지 저는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아기가 지금 거의 한 3, 40분에 한 번씩 코 때문에 일어나고 있어서 밤을 새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